예, 안녕하세요. DC입니다. 자, 카페에, 이게, 건축 제도죠. RA 한다고, 이게 귀화장이거든요. 귀화장 RA 한다고 UCS를 돌렸다가, 원 상태로 안 돌아온다는 그 말인데, W 하면 되는데, 왜안 돌아올까요? 자, 우선 파일을 열어봤거든요. 이 틀려있죠? UCS를 아마 이거 array 한다고 이쪽으로 쭉 잡았을 거예요. 그래서 UCS 한 다음에 이거는 여기에 표준 있죠? W 해주면 이렇게 돌아와요. 돌아오죠? 원점으로. 얘는 원점에서부터 그려주는 게 좋겠죠? 그리고. 얘네들은 치우고. 한번 이제 원점이 박혀있죠? 그 다음에 치를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. 해치를 뭐 대충 아무거나 모양 나오는 걸로 해서 이렇게 넣으니까 돌아가 있죠. 이거는 각도를 뭐 0도로 바꾸면 되겠죠. 다시 해치 각도를.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제대로 나오죠. UCS로 제대로 먹고 있고. 귀화장 같은 거는 어레이 할때 UCS를 안 쓰는 게 좋아요. 이걸 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기계제도 유명한 이제 책에서는 얘를 UCS로 잡아서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. UCS는 뭐 3D 할 때나 한 번씩 쓰고 거의 안 쓰거든요. 한마디로 뒤틀린 평면에다 뭐 설계를 할때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는 솔직히 UCS를 하기보다는 로테이터 참조로 원점으로 이제 0도로 맞춰놓고 하는 게더 빨라요. 제가 작업해본 결과는. 그렇기 때문에 UCS는 거의 뭐 3D 할때 빼고는 거의 안 쓰는데 3D도 솔직히 저처럼 3D 하신 분들은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UCS를 또 거의 안 쓰거든요. 옛날엔 저도 썼긴 썼는데 요즘엔 안 써요. 이걸 오래 할때 쉽게 말해서 간격을 뭐 대충 재볼게요. 제가 이게 간격이 300이라 치고 우리가 어레이를 한다 치면 그냥 어레이로 하면 얘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뭐 얘는 이게 1이고 이게 뭐 4, 4개다 그러면 이게 열이죠. 뭐300한 다음에 뭐 객체가 이거다. 그냥 해버리면 얘가 옆으로 가죠. 그래서 이거를 또 UCS로 잡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UCS 한 다음에 3P로 원점 잡고 X 잡고 Y 잡으면 이렇게 UCS가 이렇게 빨딱 쓰죠. 이렇게 이 평면에 대해서 맞춰지는 거예요. 이거를 뭐 다시 XY로 땡기는 것도 있거든요. 플랜이라고 했어요. 플랜을 땡기면 이렇게 이딱 맞춰진 이제 원점으로 해서 이렇게 쭉 돌아가죠. 여기에서 뭐 어레이를 해도 되긴 돼. 이렇게 작업할 필요가 없다니까요. 우선 원점이 돌아가 있으면 이제 뭐 일반 강의에서 하듯이 이렇게 얘 잡고 뭐 이거는 뭐한 10개만 해보죠. 열 간격 뒤에 300이었죠. 각 거리가 300. 미리 보게 보면 이게 위로 쭉 기화장이 올라가죠. 그럼 이것도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또 UCS를 또 UCS를 어떻게 해야 돼요? UCS 한 다음에 또 원점으로 돌려야 되잖아요.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. 이게 옛날식으로 배워서 그래요. 옛날에 뭐 이렇게 뭐 가르쳤기 때문에 요즘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. 요즘이 아니라 옛날에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긴 했는데 제 전산용 강의 보시면 이렇게 안 하거든요. 그냥 어레이로 하세요. 어레이로 한 다음에 객체 선택. 뭐 이거는 1이겠고 이걸 한뭐 20개 하겠다. 열 간격 띄우기 300. 여기 보면 배열 각도라고 했죠. 이 배열 각도를 정확히 몰라요. 우리가 몇 도인지 계산을 못하죠. 뭐 이게 정확하게 다 그렇게 안 나와요. 23도 그렇게. 그렇기 때문에 배열 각도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긁으시면 돼요. 그럼 각도 나오죠? 미리 보기 한 다음에 해보시면 쭉탁 올라가죠? 이렇게 하면 UCS는 어차피 그대로 원점이기 때문에 따로 뭐 설정할 필요가 없거든, UCS를.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아시겠죠? 이렇게 하시면 돼요. UCS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. 옛날에도 3D를 할 때, 이거는 이제 제 CAD 3D 전기광제에서 모델링 하는 건데, CAD로 그린 거예요. CAD로 모델링을 하는 건데, 한 건데. 뭐,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뷰를 3D 할때 전혀 안 돌려서 하거든요. 아예 돌릴 필요가 없어요. 국가시험 같은 거는. 국가시험 예제 같은 거 해봤자 그 간단한 것들 그거 뭐 아무리 어려운 거 나와봤자 쉬워요. 왜냐면 불린 모델링이기 때문에 불린 모델링 같은 거는 공면 같은 게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워봤자 불린이거든요. 덧셈 뺄셈 다이 빼김 하는 그런 물체들인데 그게 뭐 어렵다고 굳이 카티아나 인벤트를 써가면서 모델링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 뭐 어셈블리나 그냥 구동 영상 만들 때는 필요하지만 국가시험 칠 때는 오토캐드가 제일 빨라요. 작업 속도는.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게 쉽게 말해 저는 이 뷰에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그린단 말이에요. 한마디로 이 평면 뷰에서 바로 그려서 작업한단 말이에요. 이거는 뭐그
대체 어떻게 내 강좌 보시면 알겠죠. 그 미리 보기나. 뷰를 아예 안 돌려요. 근데 옛날에 이제, 저도 옛날에 배울 때는 갬비아였죠. 당연히. 이건 저는 맥스를 하다가, 이제 캐드를 맥스처럼 이제 좀 쉽게 하려고 이렇게 뷰를 나눠서 하는 거지만, 옛날에는 저도 배울 때는 이렇게 갬비아 10년 전에 배울 때 어떻게 이래 배웠나요? 캐드를. 다 그냥 3D를 뭐 돌리거나 이 평면에서 잡아서 배웠는데, 그럴 때는 뭐 쉽게 말해서 이겨서, 여기다 구멍 뚫을 거다. 그러면 이거를 뭐, 하도 안 써서 통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면을 인식하는 게 있거든요. 이렇게 면을 인식하는 거. 이게 평면에 자동 오토 그리드랑 비슷한 기능인데 맥스에서 아니면 UCS를 잡아서 했어요. 여기서 뭐 동그라미 그릴 거다. 그럼 UCS 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썼던 거 있죠. 4멘트 한 다음에 원점을 잡았어요. 이렇게 원점 XY 그럼 어떻게 돼요? 이 평면에서 이렇게 빨딱 쓰죠? 빨딱 쓰죠? 그러면 여기에서 플랜 같은 걸 치면 플랜을 땡기면 이 뷰가 이렇게 활성화돼요. 서클을 그린다 치면요. 얘가 없더라도 여기 그리면 딱 저 평면에 그려져요. 그래서 이렇게 숙두를 하면 이렇게 올라오겠죠? 이렇게 옛날에는 UCS를 일일이 잡아가면서 했어요. 왜냐면 그때 자동 뷰가, 이 자동 뷰이 생긴 지 이게 여기에 2009년부터 생겼어요. 이게 원래 없어요. 이게 맥스에서 가져온 거예요. 맥스에는 이게 있거든요. 옛날 나올 때부터. 맥스가 다 뺏겨온 거죠. 이게 쉽게 말해서 자동 잡는 거를. 이건 단축키도 없어요. 전 리스프를 만들어 쓰긴 하는데. 그래서 이럴 때 하면서 이 면에다 바로 그릴 거다. 그러면 이제 UCS를 해서 또 잡는 거죠. 일일이. 여기는 뭐 UCS 한 다음에 3P로 뭐 여기를 잡아야겠네요. 원점, 뭐 이렇게, X, Y 이렇게. 그럼 빨딱 쓰죠, 이렇게. 빨딱 쓰죠, 반대기가. 그리드를 안 키고 하시는 분들은 전혀 몰라요. 이게 썼는지 안 썼는지. 근데 보통 안 키고 하시죠, 모르니까. 여기다가 또 뭐, 플랜을 걸거나 한 다음에, 뭐, 여기다가 원을 이렇게 요만큼 그렸다. 그러면 저 평면에 딱 이렇게 원이 그려져요. 보이시죠, 그려진 거? 그래서 이렇게 뭐, 바깥으로 했다. 그런 다음에 빼면 이렇게, 뭐, 구멍이 나거나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이거 옛날에 이렇게 저도 배웠긴 배웠는데 이거 은세월에 UCS 잡으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돌리면서 그리고 있나. 이렇게 돌리면서 그리면 절대 3D가 넣을 수가 없어요. 그냥 이 평면에다 바로 그리는 게 제일 빠른 거죠. 여기서 바로 그리는 게 아시겠죠? 이런 개념이에요. 평면에서 그린다 치면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서클 우리가 중간에서 그렸다 치더라도 전 그리드 스냅을 쓰니까 중간에 그려져요. 무조건 제가 중간에서부터 잡고 하니까 뭐 익스트루드로 이만큼 뭐 한 10만큼 올렸다 치자. 그럼 여기 안 들어가 있죠. 여러 개의 뷰를 쓰니까 이 뷰를 여러 개를 이해하시면 그냥 맥스에서는 보통 여기를 다 쓰거든요. 여러 개의 뷰를 이해하시면 얘를 그냥 여기다 갖다 붙이면 돼요. 밑에다 이렇게 딱 갖다 붙이면 스냅이랑 스냅 걸스 딱 맞거든요. 얘는 2.5 스냅 없는 게 참 크긴 한데 2.5 스냅을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여기 뭐 필렛 값도 뭐 이렇게 넣으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죠. 이런 식으로 이건 자동 UCS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쓸 때 뭐 옛날에 UCS 한 다음에 3P로 뭐 플랜 끊어서 평면 맞추거나 그럴 때 쓰는 거지.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이거는 거의 안 저는 옛날에 썼는데 요즘에 거의 안 써요. 쓸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거의 안 쓰거든요.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아시겠죠? 이렇게 된 거. 이렇게 해서 UCS는 웬만하면 쓰지를 마세요. 쓸 일 있으면 개념을 완벽하게 어느 정도 UCS는 다 이해하고 쓰시면 돼요. UCS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. 좌표계가 이게 어떻게든 말고도 인벤터든 맥스든 엄청나게 중요해요. 좌표계 개념 자체가 한마디로 이거를 뭐 이 좌표계 이 XYZ를 이해를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3D를 잘하고 못하고 판단이 나요. 이것만 보고 이 뷰의 관점을 이 좌표계만 보고 이 뷰의 관점을 알 수 있다. 그 정도가 돼야 돼요. 한마디로 좌표계만 보고 이 관점은 뭐 사람들 말에 다르지만 이게 지금 -1,1이죠. 좌표계로. 그렇기 때문에 인벤터를 바로 배우는 것보다는 캔 3D를 어느 정도 배우시는 게 좋아요. 제대로. 왜냐면 좌표계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-1을 많이 쓰고 외국에서는 111을 많이 쓰거든요.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. 뭔 말인지 모르겠지.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뭐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잘 없으니까. 외국은 보통 111을 쓰고 우리나라는 1-1이랑 이 뷰를 제일 많이 써요. 1-11. 왜냐면 정면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. 외국에서는 우측면도보다는 좌측면도를 많이 쓰거든요. 왜냐면 맥스 자체 기본 자체도 좌측면도로 잡혀있고 우측면도를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건데.
우측면 좌측면도 둘 중에 한 개만 쓰면 상관없어 3D는. 정면도랑 배면도의 수 중에서 한 개만 쓰면 되고. 아시겠죠? 자. 자, 우측 하단에 보면 저희 카페 주소랑 유튜브 주소에 오셔가지고 많이 가입해 주시고, 어셈블리 여러분 이제 다 만들어 놨어요. 이게 쭉 올라와 있죠. 여기 보시면 이제 어셈블리 제 예제들 이제 다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해보시면 될 거예요. 이번 기능사 이제 마지막에 오늘 어제 더블 밀링 클램프 나왔죠. 이거 이제 못 그리셔가지고 이제 치자마자 많이 나가셨거든요. 저한테 배운 애들은 거의 다 치고 왔고요. 왜냐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. 어떤 기출 문제가 다 커서 그거는 생긴 게 좀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. 그러니까 한번 늘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수고들 했습니다.